네, 연말연시 이런저런 술자리가 많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취객들을 마치 사냥감처럼 노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싼값에 예쁜 아가씨와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유혹한 뒤에 덤터기를 씌우는 건데 술을 안 마실 수는 없고 1차에서 웬만히 하고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에서 카드 여러 장으로 끊임없이 돈을 빼냅니다. 이 남성은 서울중앙동파 소속 조직폭력배. 만취한 손님만을 골라 차에 태워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삐끼 주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특히 이들은 손님이 주점 위치를 모르도록 주점과 일부러 먼 동네까지 가 12만 원이면 예쁜 아가씨들과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12만 원은 미끼일 뿐. 술을 더 먹인 뒤 신용카드 등을 받아 현금 9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취객을 상대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술 먹으려고 술집 찾는 사람들이 그냥 카드 받아서 돈만 찾았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처럼 취객을 노린 범행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날 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고 당연히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아무래도 뭐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하면 뭐 이 정도는 내가 마셨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지난달에도 술집 종업원들이 술값 명목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했고 서울 강남에서는 취객을 봉고차로 실어날라 가짜 양주를 팔고 비싼 술값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길거리에서 호객하는 행위도 위험하지만 특히 차량을 이용한 차를 유도해서 가는 게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만약 술집에 끌려갔을 경우 차 번호나 자신이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